나이자 선생님. 김서구 조영재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있다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조영재를 더 투여해서 MRI를 찍게 유도한 거고요. 맞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서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키게 되면 MRI 때 찍은 사진 모두가 증거 능력을 잃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필요했던 거죠. 나 이용해서 사이코패스 진단 무효로 만들고 김서구 구속 집행정지로 내보내려는 거. 처음부터 나 선생님 계획 맞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서구 구속 집행정지로 내보낼 거라고. 그리고 윌슨병을 맞는 건 제가 아니고 그냥 발현이 되도록 옆에서 좀 거들었을 뿐입니다. 왜 그런 놈을 빼내려고 하는 건데요? 김서구 그놈 어떤 놈인지 나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을까요? 그런 싸움 없어요. 김서구까지 이용해서 누굴 이기려는 건데요? 만약에 한빛이 죽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을 압니까? 하은이. 태어나지도 못한 장애인 부부 아이 이름입니다. 우리 엄마가 수술 받을 기회조차 짓밟고 한빛을 죽이려고 했던 그놈들. 그놈들은 그날 뭘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나 선생님. 어디까지 갈 거냐고 물었었죠. 그놈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게 지옥이라도 끝까지 갈 겁니다. 한빛에 관한 정보는 들어오는 대로 공유해드리죠. 그럼 피해자들은요? 김서구가 나올까봐 맨날 두려움했던 그 사람들은요? 약 없인 잠도 못 자고 평생 지워지지도 않는 흉터를 갖고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때로는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내려놔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법이죠. 나는 그놈들 잡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놨는데 한 선생은 한빛을 찾기 위해서 뭘 내려놨습니까? 그러고도 동생을 찾길 바래요?